메시지의 결정체래요. 악마의 레전드입니다. 이거 7분이면 이거 웬만한 거 두 배 걸린단 말이에요. 물 끓이는 데 시간이 메시지. 슬프죠. 오. 어 이거 보자마자 뭔데? 야 이거 왔구나 싶네 이게 진짜. 아 이거 왔구나 싶어 이거. 뭐예요? 어. 와 소세지 수프. 이거 수프 냄새가 아, 이거 이거 저기 소세지 혹시... 냄새가 장난 아니야. 파는. 우리 우리 강아지 밥 줄 때. 야 이게 뭐냐면 아니 무슨 박사님 같은 가운 입고 밤에 밤에 웃으실 때. 아 뭔가 나도 좀 화려한 걸 좀 먹고 싶은데 양식을 먹고 싶다. 아, 양식. 햄 크림 수프. 햄 크림? 햄 크림? 햄이 많이 들었거든요.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왜 아침하루 기다리고 있는데 꽃을 하나 남았네. 아 이거 별거 없어요. 딴 거 없고요. 그냥 물을 끓이시고 그리고 거기다 크림 수프를 푸세요. 크림 수프. 그래서 그 다음에 햄을 한 반통 정도 깡통에 그냥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밀가루 두 스푼 정도를 밀가루 왜 넣어?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크림 스프는 너무 부드러워서 좀 약간 씹는 맛을 좋아하는 우리 남자들에게 뻑뻑한 뻑뻑한 느낌을 주고 밀가루 두 스푼을 넣고 그냥까지 뻑뻑한 느낌을 아 그래 좀 떠먹는 맛이 나서 계속 먹어야 돼요. 아 정직합니다. 원식 보신 인생은 너무 햄 맛이 너무 느끼할 것 같아 가지고. 햄. 아. 표정 봐. 표정. 표정 봐. 리얼하다. 아니, 솔직히 맛만 맛이 맛이 없진 않아. 와, 진짜 비주얼 최고다. 맛이 없진 않아요. 표정 연기가 안 나와. MSG 맛 좋아하는데 가도 너무 갔어요? 아, 짜지도 않은 거지. 달지도 않은 거지. 그 조미료 맛 있죠. 그 느낌. 아니 저는 맹맹한 느낌. 저는 솔직히. 근데 이게 이걸 먹고 기분이 좋았어요? 예. 맨날 먹는 게 김치에 그냥 뭐 소주 한잔 하고 그러다가 아 허전한데 나도 좀 뭐 좀 블링블링한 거 좀 먹으면 안 되나? 라는 생각할 때 이게 블링블링이야? 블링블링하잖아. 잠깐 봐봐요. 블링블링. 중간에 저기 뭐 펜던트 같은 것도 있고. 이 음식 딱 보니까 와 혼자 사는 남자 외로움이 너무 여기서 이것도 혼자 해먹잖아요? 다 먹지도 못해 이거. 그래, 이게 이 스프는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박왕규라고 짓고 싶어요. 이게 빛깔이 너무 좋고 맞아, 막 화려하고 진짜. 그 너무 멋있지만 이게 막상 맞아, 맞아. 맛을 보면 너무 아무튼 저기 짠한 음식이네. 아, 짠하다. 또 왕규씨 얘기했다 보니까 메뉴를 보고 이렇게 저 또 마음이 근데 박왕규씨가 아까 조금 전에 들어가셨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형 저 되게 밝아졌죠. 명절이다 특별한 사람만